그 다음에, 자, 지금 좀 시간 없을까네. 옆쪽에서 구체적으로 식물이 기름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따라 지방산. 예,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아, 쉽다. 자, 지금 빨리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바로 여기까지 왔어요. 자, 니피드 신시스, 요겁니다. 식물이 어떻게 기름을 만드는가 보여드릴게요. 자, 식물이 기름 만드는 거. 이쪽 요쪽 쓸게요. 식물이 기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식물이 기름 만드는 시작은, 어째, 요거요. 아스코아 엔자임 A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아스코아 엔자임 A가, 자, 분자식을 써야 돼, 지금부터. 분자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CH3, C이중결합 O에, SCOA. 다 했죠? 아스코아 엔자임 A죠, 요게. 요겁니다. 요거 분자식 요겁니다. 예. 네. 요거에 뭐가 결합하느냐 하면 CH3에 한 분자 더 적었어요. 동일하게 S인데 요거는 ACP라 해갖고 아실 캐리어 프론테인이랍니다. 지난 시간에 했어요. 요건데, 자, 요거에 뭐가 붙느냐 하면 요 카본에 요게 하나 달라. 이산화탄소가 붙어요. 요게 붙었어요. 그럼 요거 반드가 틀려요. 요 때는 2가 돼야 돼요. 요건 수듭이 했어요. 요렇게 되는 걸 따라서 말로닐. 요 분자를 말로닐이라 그래요. 자, 이름 적을 수 있을까요? 말로닐하고 아스코 엔자임이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면, 자,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빨리 적겠습니다. CH3, CO, 자, SSCO, 요게 분리돼요. 그래서 HSCOA, 그게, 자, 수도 없이 했죠? 떨어져 나가고, 곧장 요 이산화탄소도 떨어져 나가요. 뭐 떨어져 나가느냐 하면, 야가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 요 이산화탄소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요 팔은 남아갖고 요 팔이 되는 거예요. 요 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에 곧장 CH2, C, 이중결합 O, S, ACP가 붙어요. 예, 네, 됐죠? 자, 요 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걸 아세토, 아세틸, ACP라고 그래요. 이런 문제 다 옛날에 했으니까 찾아보시고 분자식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요 분자에서 지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뭐냐면, 자, 지방은, 잘 들었어요. 지방은 CH2가 많은 거예요. CH2가 많은 게,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솔린입니다. 휘발유입니다. 휘발유나 기름이나 동일해요. 마가린, 휘발유, 기름, 뭐, 분자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물질들이요.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분자가 CH, 자, 주목. 결론부터 해야겠게요. 요걸 몇 분 하고 나면, 요거에 CH2가 하나 더 생깁니다. 지금 요거는 CH2 요 가운데 하나밖에 없죠. 세 단계 거치면 CH2가 하나 더 생겨요. 이걸 N번 반복하면 CH2가 16개나 생겨요. CH2가 16개 생긴 분자를 뭐라 하냐면 따라서 8m산. 예. 그래서 요거 네 가지만 하면 금방 다 이해를 해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때부터 따라서 생합성. 이걸 합성이라 그래요. 예. 여기서 8m산을 합성하는 거 해줄게요. 자, CH3에 C에 자, 요거부터 건드립니다. 요거만 건드려요, 요거만. 끝까지 보면 요게 CH2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요게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보세요. 처음에 요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NADH가 붙어가 OH에 H가 돼요. 일단 따라오세요. CH2에 C에 O에 S, A, C, P. 자, 이 과정에 뭐가 들어갔나 하면, NADPH요. 자, NADPH는 수소가 있기 때문에 환원된 물질이요. 야가 이 H, 요 플러스 하나 더 붙잖아요. 항상 알죠? 야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NADP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 전자하고 요 양성자하고 요 수소가 가요. 이쪽으로 붙어갖고 요게 어디로 왔느냐 하면 자, 지금부터 자, 포기하지 마시고. 요거 왔어요. 요거. 요 H가. 그럼 요 전자 두 개가 요거 바뀐 거예요. 됐죠? 그럼 요 양성자 어디 왔나면 요거 왔어요. 요거 양성자가 요거 와 있어요.